저는 안전공학 전공인 이하연입니다. 전기 관련 공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심했을 때 걱정 반, 두려움 반이었지만 배우락에서 알려준 커리큘럼과 교수님들의 강의를 따라가며 공부하다 보니 합격하게 된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한다면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시험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 실기시험 난이도는 시험지를 보는 순간 쉽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고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그 노력의 결과가 합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각 과목마다 A4 용지를 만들어서 A4 용지에 따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들을 요약해 정리하고 수시로 복습하는 공부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과목마다 이렇게 요약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과목별로 요약한 A4를 보면서 잊지 않도록 수시로 복습하며 공부하니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최한호 교수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반복에 반복을 해주셨고 A4 용지의 중요한 내용을 적고 정리해서 수시로 계속해서 보라는 공부법도 최한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보다 보면 솔직히 안 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한호 교수님께서는 매 강의 중간중간마다 잠을 깰 수 있게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강의를 보라 하셨고 중간중간 다른 이야기 해주시고 했던 것이 안 졸고 재미있게 강의를 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호 교수님. 교수님 말을 따라서 A4 용지에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 수시로 복습했고 원리를 이해하며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번 인강을 볼 때마다 잠이 와 죽을 것 같았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볼 때면 재미있게 졸지 않고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중간에 자격증 합격하고 찾아가면 고기 사주신다는 말을 농담으로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날이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종일 공부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책은 절대 보지 말고 친구들과 나가서 놀며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이상하게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도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에 들어가 푹 쉬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보상해주며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합니다.